맛있게 먹어. 키키키키 먹어 미키. 동전 먹었다. 키키키키 먹어 미키. 와 진짜 기괴하다. 이게 저금통이야? 기괴하다니. 우리 금통이 앞에서. 금통이가 다 들어. 아니 얼굴만 있고 좀 그렇잖아. 이 안에 손가락을 넣잖아? 그럼 손가락을 앙 하고 물어버린대. 야 이빨도 없어 보이는데 손가락을 물겠냐? 진짜라니까? 너 보시던지 자신 있으면. 자신? 자신이 왜 없어? 다 자신 있지. 봐봐. 물어! 물어 가서 물어! 자 다들 조용 조용! 아 선생님 오셨네? 와 절묘한 타이밍에 피하는 거 보소. 피하다니. 야 선생님 오셨잖아. 나는 학생으로서 예를 지켜야 돼. 핑계도 좋다. 자 모두들 자리에 앉자. 응. 그래 쉬는 시간 재밌게 놀았니? 네! 비키만 재밌게 놀았나 보네? 오늘은 새로 전학생이 왔어요. 우와 전학생!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였으면 좋겠다 헷! 자 전학생 들어오자. 와 잘생겼다. 자 우리 자기소개 해볼까? 안녕 나 새로 전학 온 전학남이라고 해. 잘 부탁한다. 전학남? 잘했어. 우리 친구 이름은 전학남이야. 박수. 자 우리 학남이 어디 앉을까? 그래 저기 갈래 옆에 앉자. 선생님 너무 좋아요 헷. 아 내 옆에 앉게 된 걸 너무나도 축하하고 환영하고 헷. 아 그게 축하할 일인가? 그럼 당연하지. 난데 갈랜데 헷. 아 그렇구나. 귀찮게 됐네. 불쌍하다. 운이 안 좋아. 어떻길래? 불안하네. 재밌네 재밌어. 한남아 내 이름은 갈래야. 양갈래.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양갈래거든. 아 이름이 양갈래여서 항상 양갈래 머리를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너도 전 한남인 것처럼 그래서 전학을 왔잖아.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 우리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잘해보자 헷. 아 그래 잘해보자. 참 기빨리는 친구네. 너 동생 있어? 어 동생 있어. 나도 있는데. 너 O형이야? 나 B형인데. 어, 나 O형. 어떻게 알았어? 아, 역시 내가 맞췄네. 나 그런 거 잘 맞춰. 오, 진짜 잘 맞춘다. 한 번에 보고 하네. MBTI 뭐야? 아, 잠깐. 내가 맞춰볼게. 비키야, 너 오늘 조금 나선다. 뭐? 아니 뭐 나는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새로운 친구도 왔고 해서 나선다는 말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 불편하다. 아 너랑 나랑은 정말 안 맞는다야. 팽! 잘한다 양갈래. 계속 그렇게만 해라. 설마 전학생이 왔다고 전교1등짜리를 뺏기진 않겠지? 야 전학남 너 전교에서 몇 등이었어?
난 철없는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인데? 나? 전 학교에서? 늘 전교 5등 정도? 헐, 공부 좀 했네? 전교 5등이라니 조심해야겠군. 잘못하다가 내 자리를 뺏기겠어. 그래서 전교 총 몇 명이었는데? 전교? 총 5명. 뭐라고? 야! 너 전교 꼴찌잖아? 아, 공부는 내 취향이 아니라서. 전교 꼴등, 전교 꼴등. 걔는 걱정했네. 나랑 비슷하군. 나도 공부 취향이 아니거든. 나랑 잘 통하는 것 같아, 향남아. 향남이 너무 잘생긴 것 같지 않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꺄! 꺄! 누가 잘생겼다는 거야? 왜 이러지? 야, 전학아. 어? 나 왜? 너 태권도 좀 하냐? 태권도? 어, 했지. 몇 단이냐? 난 3단인데. 나? 나 품띠. 태권도 품띠래. 나는 3단인데. 겨루기 좀 하냐? 나는 좀 잘하는데? 품띠면 아주 하수네, 하수. 그냥 나한테 사범님이라고 부르면 돼, 다들 그렇게 불러서. 사범님. 어, 그렇구나. 와, 야. 형님. 형님. 아, 이 평판 졌다. 아, 형님! 평점 좀 갑시다. 아. Yeah. 와! 와, 겨우 이겼네. 아, 야, 너 로그를 하냐? 당연히 하지. 한판 하러 가야겠네. 오늘 만나. 집에 가면 연락해. 오케이, 좋았어. 하이파이브. 이따 보자. 둘이 게임하면서 친해졌나 보네. 남자들이랑. 자, 모두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오늘은 리코더 가져오는 날이라는 거 알죠? 네! 나도 있지! 불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다. 네. 아, 어떡하지? 나 리코더 가져오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어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었다 해. 아, 그랬나? 나 못 들은 거 같은데. 항남이는 오늘 리코더를 안 가져왔니?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이라니? 새로 전학 와서 모든 게 낯설고 힘들지? 네,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적응하고 오늘은 다른 친구들 하는 거 잘 보렴. 네, 잘 보겠습니다. 씩씩해서 좋네. 자, 그러면 모두들 리코더 들고 준비. 리코더가 여기 있지. 시작. 너 아까부터 나 계속 쳐다보더라? 어? 나 계속 저쪽 봤는데? 내가 좀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 사실 학원에서도 인기가 많기도 하고. 아... 근데 너 유튜브 있어? 너 구독자 몇이냐? 나는 인싸만 사겨서. 어, 나 유튜브 있어. 그래? 구독자 몇이냐? 나는 내 입으로 좀 말하기 그런데 1,000명이 조금 넘었거든, 뿌. 아, 나는
몇 명인데 몇 명인데? 아니 너 채널 말해봐. 너 채널 뭔데? 헷 헷. 토니버스. 토니버스. 17,000명. 야, 너 진짜 인싸네. 아, 난 그냥 브이로그 올리는 식으로만 하는데. 항남아. 자, 6교시 시작됐다 얘들아. 이거 끝나고 집 간다. 네. 와, 이제 집에 간다. 너는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니? 좋지. 학교 지겹잖아. 집에 가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렇긴 하지. 너희들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들어봤니? 선생님, 저는 그걸 아주 잘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갈래가 잘 안 해? 그럼 갈래 한번 나와서 시범 보여줄래? 네! 우리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해볼 건데, 푸른 하늘 은하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 짝을 해볼 건데, 누가 갈래 짝을 해볼까? 선생님, 근데요, 아무래도 짝으로는 새로 온 항남이가 제격인 것 같아요. 나? 그러니? 항남이 나와보자. 박수. 나와라 해. 꼭 결혼식 같기도 하고. 무슨 결혼식이야? 너 푸른 하늘 은하수 할 줄 알아? 알긴 아는데. 그럼 돼. 자,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 시작. 푸른 하늘 하얀 족대에 뿌뿌뿌 예수 나무한 나무 잘했죠? 와, 박수. 우리 수고해준 갈레어랑 항남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너무 잘했어요. 들어가자. 헷헷뿌. 아무래도 우리 운명의 짝꿍인 것 같아. 푸른 하늘도 이렇게 잘 맞고 말이야. 헷. 와, 텔라 아직도 잔다. 텔라야! 텔라야! 일어나! 너 집에 가야지. 애들 다 갔어. 아, 벌써 끝났어? 그래, 지금 오후 3시야. 가자, 일어나자. 그래. 야, 우리 반에 잘생긴 애 있잖아. 잘생긴 애? 누구? 왜? 오늘 새로 전학 온 애 있잖아. 오늘 새로 왔어? 누구? 너 계속 자고 있었지? 너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어제 몇 시에 잤길래 그래? 새벽 3시. 엄청 늦게 잤네. 가자. 그럼 같이 갈래? 내가 가줄까?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네? 지하철이요? 저 지하철 탈 줄 모르는데. 카드 찍고 타면 된다고요? 뿌! 아저씨! 아저씨! 왜? 아저씨 못 오신데? 아저씨께서 차가 고장나셔서 지하철 타고 가라는데 나 지하철 탈 줄 모른단 말이야. 나 지하철 탈 줄 아는데. 그래? 어떻게 타는 건데? 난 길도 모른다. 뿌! 너 어디 살아? 나? 햇빛마을 살아. 햇빛마을? 나도 거기 사는데. 내가 같이 가줄까?
그래, 그럼 되겠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울지 마. 너 정말 스윗하구나, 헷! 지하철이 굉장히 힙하다, 헷! 아예 처음 타봐? 아니지, 어렸을 때 타봤지, 헷! 그런데 지금 다시 봐도 뭐 비슷하네, 헷! 어! 저기 앉으면 되겠다, 뿌! 너무 좋다, 뿌! 너는 안 앉아? 나 원래 서서 가는데 오늘 앉아야겠다. 그런데 말이야, 너 내 생일이 언젠 줄 알아? 갈래, 너 생일? 글쎄, 힌트 주면 맞춰볼게. 좋아! 힌트로 세 글자야! 거짓말! 거짓말? 생일이 거짓말? 어? 만우절! 정답! 네! 내 생일은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 아니고 진짜 내 생일이야, 해! 진짜 거짓말 같아서 친구들이 안 믿겠다. 응! 진짜로 친구들이 안 믿어줘서 내 생일 파티도 안 해주고 그랬다, 뿌! 아, 속상했겠네. 응! 그래서 그냥 혼자 넷! 어! 내 가방! 넷! 어? 가방! 안 돼! 내 가방을 훔쳐갔어! 오늘 낮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한 도둑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도둑을 잡은 시민은 다름 아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먹어. 맛있다. 차가 맛있어. 중학교 2학년이면 야, 너 나이야? 어, 그러니까. 도둑을 때려잡다니.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 잡을 것 같은데. 너는 잡지 마. 도망가, 응? 괜히 쫓아가다가 큰일 나. 응. 안녕하세요, 뿌! 어, 양갈래다. 어, 갈래 왔니? 네, 안녕하세요, 헷! 너 밥은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뿌! 그래, 그럼 과일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헷! 어? 근데 저거 내 얘긴데? 응? 아줌마, 저거 제 가방 가져간 거예요, 도둑이. 오늘 오후 4시경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한 학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도둑. 10분여의 추격 끝에 잡혔습니다. 친구가 가방을 뺏겨서 바로 쫓아갔어요. 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가방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쟤 우리 반이다? 어머, 진짜? 야, 신기하다, 야. 얼굴도 잘생겼네. 갈래야, 이거. 내가 아까 학교에서 좀 물어봤거든? 근데 전 학생 쟤 대박이야. 태권도는 품띠인데 검도 3단에 유도 4단에 무에타이 막 계속했대. 완전 인간 무기. 헷! 그렇게나 쎄? 그럼 양갈래, 너 저기 있는 가방 도둑당한 사람이 너야? 응, 전 학남이 내 가방 다시 찾아줬다, 헷! 우와, 완전 드라마다. 신기하다, 키키 귀여워, 키키. 완전 대박이었어. 어제 막 뉴스 보고 있는데, 오, 막 양갈래가 바로 들어와서, 오, 저거 내 가방인데, 헷! 막 바로 이러면서 그랬다니까? 우와, 그럼 한남이가 도둑을 잡은 거야? 오, 막 뛰어와서 날라차기를 이렇게 탁 한 다음에 유도로 업어치기를 탁! 게다가 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검도 3단, 유도 4단, 무에타이, 태권도 계속했대. 엄청 쎄, 장난 아니야. 검도 3단에 유도 4단?
야, 어제 완전 대박이야. 내가 딱 눈을 떴는데 완전 빛처럼 날아갔어. 무슨 빛처럼 날아가? 어? 우리 무도인들끼리는 말이야 뭔가 통하는 게 있어, 그치? 어? 어어 통하는 게 있지. 뭐야 갑자기 남반정? 친한 척하는 느낌? 나는 화장실 가야겠다. 박수인, 박수인. 왜? 화장실 가자 해. 나 안 가. 비밀 얘기 할 거 있는데 그냥 나 비밀로 해야겠다 뿌. 아, 화장실 가야지. 그래 가자 뿌. 비밀 뭔데 비밀? 빨리 말해. 내가 진짜 어제 도둑을 만났었거든.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전학남이 구해줬다며? 그래 근데 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너를 좋아한다고? 너 또 착각하지 마 진짜. 그것도 병이거든. 진짠데? 왜냐면 내가 엄청난 단서를 알아냈거든. 엄청난 단서? 그게 뭔데? 김 기사님이 못 오신다고 해서 지하철을 못 탄다고 울고 있을 때 전학남이 나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봤었거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햇빛마을 산다고 하니까 어? 마침 잘 됐네? 자기도 거기 사니까 자기가 지하철 타는 걸 알려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근데 사실 걔 달빛마을 산다? 야, 친구야! 학교 끝나고 게임 한 판 고? 좋지. 근처 PC방 고? 어느 동네 살아? 요새 연달이랑 같이 가던데 달빛마을 살아? 아니, 나 달빛마을 살아. 달빛마을 살아? 햇빛마을이랑 완전 반대인데. 어쨌든 우리 동네네. PC방에서 만나면 되겠다. 그래, 가까우니까 달빛 PC방에서 보자. 아, 거기 알지.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어. 진짜? 안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봐. 너 난리나. 그래, 이따 가서 먹어볼게. 나는 짜파게티 먹어야지. 달빛마을? 거기는 너네 집이랑 완전 반대잖아. 그래, 나랑 같이 가고 싶어서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같은 동네 산다고.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여기 아무도 없지? 우연히 선생님 책상에 놓인 걔 인적사항을 보게 되었는데 주소가 세상에 달빛이더라고. 대박이지? 봤지 봤지?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내 말 맞지? 헷! 완전 대박! 빼박이네! 왜? 어제 일이 고마워서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데. 아이, 괜찮아. 뭘 사줘. 당연한 거지. 그래도 밥 한 끼는 사주게 해주지. 돈가스. 돈가스? 치동과 떡볶이 조합 어떠냐 해. 너무 좋지. 벌써부터 친구인다. 좋으면 이따 같이 먹으러 가자 해. 그래. 아, 헤이 반장? 반장? 어, 무도인! 왜? 아, 나 오늘 PC방 못 갈 것 같은데.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앞에서 다 들었다. PC방보다 중요하냐? 좋아, 다음에 참여 고. 오케이, 다음에 김치볶음밥 고. 요런 애야, 내 학교에서. 자, 조용 조용! 수업 시작한다.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비키야, 비키야, 일어나라. 특별한 숙제 뭐냐 하면 바로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친구에게 선물해주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던가. 추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좋아요 배지에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배지를 유튜브 하는 친구에게 줄 거야. 그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추억이 깃든 선물을 선물해 주는 거지. 아, 그렇게 추억이 깃든 물건을 친구에게 준다? 선생님, 그거 혹시 수행평가인가요? 뭐 수행평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숙제? 그럼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응,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이 아주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봤어. 좋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추억이 깃든 물건이다. 이 친구는 한남이는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네. 아, 전학남 학생 있습니다. 네?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아, 배불러. 진짜 배부르다, 햇.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다. 단순하네, 햇. 너 삐지면 맛있는 거 먹이면 되겠다, 뿌. 나 삐지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대부분 풀리지. 오, 카메라 있다, 햇. 오, 진짜? 이걸로 찍으면 되는 건가 봐, 햇. 하나, 둘, 셋. 우와, 나왔다, 햇! 오, 대박! 오, 신기해! 잘 나오나? 오, 폴라로이드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햇! 너 찍어줄게. 좋아, 햇! 잠깐만! 찍는다! 응? 둘, 셋! 오, 잘 나왔나 궁금한데, 햇! 뿌! 자, 같이 찍는다. 하나, 둘, 셋! 오, 잘 나왔다, 뿌! 오, 진짜? 너 거기 알아? 어디? 요즘 핫플인데 인생 내 컷도 찍고 전시회도 보고. 오, 그런 데가 있어? 여기 근처인데. 가보자. 그럴래? 헷! 귀여워! 이것도 좋고, 뿌! 너무 웃기다. 어, 이게 왜 어울리지? 나니까 뿌. 이것도 해봐라, 뿌. 잘 어울리는데? 뿌뿌. 웃기기. 와, 원숭이 진짜 웃기다, 뿌. 공주님도 있네. 응, 나는 공주니까 공주님 할게, 뿌. 어, 그래. 어디 왕자는 없나? 왕자는 없고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건 있다, 해. 그게 뭐야? 막 이런 거, 뿌. 스파게티 면 같은 거.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이해할 순 없겠지만 뭐야, 잘못 찍혔다. 아!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멀리 다른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거기선 우리가. 넌 찾았어? 뭘?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아, 그 기억에 남는 물건 친구한테 주는 거? 아니, 난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 너는 뭐 생각한 거 있어? 나는 우와! 나 어렸을 때 이 카드 계속 갖고 놀았었는데 헷! 어? 기억하네? 어릴 때 기억하지 뿌! 그래서 나 이거 너한테 주려고. 나 가져? 나 주는 거야? 너 가져. 너 행운의 카드야. 진짜? 우와! 잘 간직할게 뿌!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야! 진짜 이파리야! 기분 진짜 좋다 뿌! 행운이 오면 이 행운 카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게 헷! 그래! 갈까? 아니 더! 좀만 더 있자. 그래! 알겠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헉! 이거 학원에서 이미 배운 건데 지루하다. 뭔가 괴롭히고 싶어져. 파괴해야지. 이 쪽지를. 야, 호비키. 이거 받아라. 아, 뭐야? 그래서 마지막 빈 칸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 쪽지를 받으면 무시할 시 시험에서 전교 꼴등한다? 15명에게 쪽지를 보내시오. 전교 꼴등? 아, 진짜 무시할 수도 없고 진짜. 너는 진짜 전교 꼴등 된다. 무시할 시 진짜 전교 꼴등됨. 너는 진짜 전교 꼴등 된다. 무시할 시 전교 꼴등 됨. 100명에게 보내시오. 야, 나는 전교 1등 박세인. 처음부터 박세인인데. 박세인? 너 오늘 계속 장난쳐. 선생님이 다 알아. 선생님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제가 먼저 보냈어요, 오비키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 진짜 어이없네. 너가 먼저 한 거 다 알아. 선생님이 다 봤어. 하! 장난 그만 치고 마지막 문제 5분 줄게. 푼다. 시작. 하! 근데 있잖아. 너는 놀이공원 이런 데는 안 가봤냐 해? 안 가봤는데. 한 번도 해? 아주 어릴 때 한 번? 기억도 안 난다. 아, 오랜만에 놀이공원 한번 가고 싶다 헷. 한번 갈래? 진짜 헷? 한번 가자. 뭐 놀이공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뿌, 너무 좋아 헷. 거기 떠드는 팀, 선생님이 문제 풀라고 했다. 네. 네. 황남아, 선생님이 왜 불렀는 줄 아니? 잘 모르겠어요. 선수촌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선수촌에서 들어오라고 코치님께 연락 받았거든?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네, 알고는 계세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아, 그게 전 가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너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게 꿈이었던 거 아니니? 저 학교 생활이 좋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남아있으려고요. 아우, 그러니? 그래도 전액 장학금에 훈련도 시켜주고
너가 꿈꿔온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이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도 좋은 친구들 많을 거야.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 여기 학교 생활이 재밌었구나? 네, 친구들이 좋아서. 이번 주까진 선생님이 서류 정리해서 넘겨줘야 하니까 목요일까진 말해줄 수 있니? 네,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까진 선생님이 서류 정리해서 넘겨줘야 하니까 목요일까진 말해줄 수 있니? 네,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드디어 학교 끝났다. 가자, 텔라야. 브레, 가자. 그래서 이번에 OST 너가 부른 거야? 운 좋게도 이번 헤로카드 OST에 참여하게 됐어. 노래 진짜 좋던데. 맞지, 노래 정말 좋지. 이렇게 좋은 노래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운이야. 오키님들, 갈래의 사랑 OST 행운카드 설아가 불렀어요.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번에 갈래의 사랑 OST 행운카드를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 듣기도 내줘. 나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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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가자. Go go. 와우, 학교 끝났어. 너무 좋아. 네, 뿌. 김 기사님, 오늘 안 하셔도 되세요, 뿌. 왜냐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어서요. 네, 헷, 알겠습니다, 뿌. 어쩌지? 기사님이 또 차가 고장 나서서 못 오신다고 하는데. 아, 또 못 오신대? 그런데 내가 아직 지하철을 잘 몰라서 좀 도와줄 수 있나? 야, 내가 요즘 꽂힌 노래가 있는데 들어볼래? 어, 그래? 이거야, 뿌! 노래 좋지, 헷! 좋네. 주문을 걸어 라라이라 아라라. 우리 마음에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너 오늘 학원 가야 돼, 헷! 학원? 아니. 진짜야? 오늘 유도 학원 안 가도 돼? 어, 오늘 안 간다. 그럼 와, 비눗방울 진짜 많이 나오네. 진짜 많이 나오지, 뿌. 야, 이거 봐라, 헤헤. 여기서 엄청나게 재밌게 놀고 가자, 헤헤. 그래, 엄청 재밌게 놀자. 예전의 기억에 쇼츠 쇼츠 유튜브 쇼츠. 하트 만들기. 하나 둘 셋 헷. 박남아. 다시 하나 둘 셋 헷. 아, 박남아. 아, 미안. 위로 위로. 어. 다 같이 하나 둘 셋 헷. 위로 박남아. 안수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헷. 아니 한나마 우리 이렇게 마음이 안 맞니? 뜨시지. 아, 그. 하나 둘 셋 헷.
물 마실래? 나도 그래? 우리 아빠는 맨날 내가 물을 라라라라 우리 마음에 숨겨진 작은 행운이. 너 키 몇이야? 맞춰봐. 다들 맞추던데 바로? 161? 왜? 그럼 164? 오 맞아? 근데 나 이거 신발 벗고 그 정도야. 좀 큰데. 나 커. 나도 맞춰볼게. 너가 우리 반에서 제일 컸던 것 같은데? 한 180? 아침에 키가 달라? 너 전학생 온지도 몰랐지? 몰랐어. 너무 갑자기 와서. 어땠어요? 나 왔을 때 약간 설렜는데. 뭐? 전학생 온다 그래서 누가 오나 했지 했. 너는 내 짝꿍이 돼서 어땠냐 뿌? 좋았는데? 진짜? 갈래 옆으로 가자. 그럼 됐어. 너 나중에 금메달 따고 그러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안 그러지. 내 금메달 따면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너 금메달 따면 내 남친 해라 뿌. 금메달 있는 남친 멋있겠다 뿌. 근데 너 전학 오기 전엔 어느 동네 살았어? 나? 너가 살았던 데랑 같은 동네. 내가 살았던 동네? 너 혹시 초록마을 살았었어? 응. 왜 뿌? 근데 왜 난 널 한 번도 못 봤지? 헷. 기억이 안 나나 보네. 너를 어? 본 순간 심장이 쿵. 우와 재밌다 헷. 이거 놀법만 좋다고 툴로지 사먹어야지 뿌. 우와 우와 우와. 안녕. 우와 맛있겠다. 아저씨 한 개 더도 돼요. 포도 맞으러요. 자 너 이거 맞아. 나 이거 두는 거야? 응 두는 거야. 먹어. 고마워 가해야. 맛있게 먹자 뿌. 넌 꿈이 뭐야? 나는 언제나 똑같은 꿈을 꾸지. 공주님. 그럼 나는 왕자님을 해야겠다. 너는 왕자고 나는 공주야. 원래는 공주는 왕자랑 결혼하는 거니까 커서 너랑 나랑 결혼해야겠네. 응 맞아. 나는 가야랑 결혼할 거야. 아, 이거. 어? 이거 뭐야? 솔직히 타면서 고마워서 내가 좋아하는 행운 카드야. 행운 카드? 우와, 고마워 한나봐. 더 좋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러네. 에이. 쟤네 요즘 너무 친해. 거의 사귀는 거 같은데? 하! 갈라놓을 거야. 갈래를 갈라놓는 악마 박세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쟤네 지금 즐거워 보이는데. 너 악마짓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안 돼. 절대 지켜. 자, 수업한다. 모두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비켜. 여기 내 자리야. 흥! 진짜. 얼라리 먹고 밀지 마라. 진다. 아니야. 내가 먹여. 그래서 10쪽을 펴보면 맨 위에 제목이 있어요. 우리 뭐라고 써있니? 10쪽 펴라고. 알겠다. 양갈래한테 매점 가자고 해야지. 어? 나갔잖아 벌써. 나 한 입 주라 했어. 아니 이거 내 거고 해. 바꾸자. 뭐야? 둘이 또 매점 갔다 온 거야? 어, 헷! 맛있겠지, 뿌! 아, 나도 매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양갈래. 전학남이랑만 계속 붙어 다니는데. 내가 갈라놓고야 말겠다. 아, 뿌, 뿌! 야, 양갈래. 화장실 고. 나 안 가도 되는데, 헷! 너가 알아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너 아주 전학남이랑 사귀냐? 뭐 완전히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썸 타는 정도? 뭐 하고 놀았는데? 뭐 돈가스도 먹고 뭐 인생 내 것도 찍고. 너 그거 다 너가 돈 냈지? 뭐 당연히. 왜냐면 내 가방도 찾아주고 했으니까 해. 야, 전학남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알아? 학남이가? 뭐라고 하는데? 전학남이? 걔네 집 좀 살잖아. 내 지갑이지 뭐. 맨날 매점 같이 가주면 뭐 사주던데? 개꿀이지 뭐.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데? 뭐라고? 지갑이라고? 거짓말! 아까 남반장한테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나빠셔! 한 명 해치웠네? 전학남, 널 믿었는데 진심이 아니었다니. 너가 왜? 양갈래가 자리 바꿔달래? 어? 갑자기? 왜? 그거야 나도 모르지. 너가 싫어진 게 아닐까? 갈래, 왜 자리를 바꾸는데? 왜? 무슨 일인데? 이따 학교 끝나고 얘기하자. 아, 진짜. 오늘도 지하철 타고 가? 아니, 오늘 아저씨 오시기로 했어. 양갈래, 너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너랑 할 말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서 풀면 어때? 뭔데 그래? 너 아니다. 나 가야 돼. 아저씨 오셨어. 간다.
네, 사범님. 봉에 세 번. 하나, 둘, 셋. 바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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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보 키키키키키키. 갈래야, 너 오늘 대체 무슨 일이야? 바보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런 일이 좀 있어. 뭔데? 무슨 일인데? 알아서 천재로 해줄게, 100점. 너네 진짜 우리 집까지 맨날 놀러 오면서 또 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할래? 그럴 거면 너네 다 나가, 나와. 안 되는데? 나 5시까지 여기 있다 가야 되는데? 허! 여기가 무슨, 야 세인아, 너 정말 어이가 없다. 어? 정말 어이가 없어. 허! 내가 말해줄게. 천왕남이 양갈래가 좀 사니까 지갑으로 생각하고 얻어먹고 다닌다고 자기 일부러 말하고 다님.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헤이. 그래, 내가 다 들었다니까? 학교에서 그러는 거.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그런데도 양갈래가 계속 놀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해준 거지. 박세인,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럼 직접 물어보시든지. 와, 진짠가 보네. 그래도 갈래야, 대화로 풀어봐. 왜 그런 말을 한 거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봐? 그랬다간 진짜 내 눈앞에서 그렇게 생각한 게 맞다 그러면 어떡해? 면전에서 그런 말 들으면 더 마상이지. 에휴, 쯧쯧. 아휴. 지금 오비키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냐? 응, 우리 아빠가 저녁 먹자고 해서 안 먹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 한다 해. 그래, 잘 가라. 맛있게 먹어, 이왕이면. 간다, 뿌. 잘 가고 내일 보자. 야, 너 거짓말이지? 누가 거짓말이래? 내가 뭐 양갈래랑 천왕남 사이를 이간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나는 천왕남 얘기한 거 아닌데? 도둑이 재발절이나? 오키님들,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되자마자 바로 다음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양갈래 천왕남 갈라놓기. 에휴, 야 이렇게 해. 갈래의 사랑 사화 대 성공. 갈래 아가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몰라요, 말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가실 건가요? 아니요, 계속 와주세요. 이제 같이 갈 친구도 없어요. 뿌. 야, 진짜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해. 지금은 내가 좀 힘들어서 뿌. 알겠어, 나도 할 말 있는데. 자, 모두들 자리에 앉자. 자, 다들 조용조용. 선생님이 공지사항이 있다. 우리 짧게나마 같이 지냈던 항남이가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아쉽지?
멋진 국가대표 선수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모두들 아쉽지만 응원해주고 한남이 마지막으로 나와보자. 자, 우리 한남이가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을 받으러 가요. 네, 좋은 데로 가는 거니까 모두들 응원 많이 해주고 한남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 정말 오자마자 가게 됐는데 처음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웠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아. 진짜 행복했고 이런 행복한 기억 만들어줘서 고맙다. 모두들 응원 많이 해주고 나중에 한남이가 스포츠 경기에서 활약할 때 우리 응원 많이 해주자. 우리 멋진 한남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야, 국가대표라니 멋있다, 야. 아쉽네. 게임도 같이 하고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선수촌 들어가면 아예 국내는 못 오는 거야? 그렇지, 거의 못 오지. 몇 달에 한 번 정도? 몇 달에 한 번? 야, 너 진짜 가서 고생하겠다. 고생은 뭐 좋은 거지. 국내 오면 종종 보자, 어? 시방에서 축복받? 좋지. 강남 축하해. 국가대표 멋지다. 아, 고마워. 강남아, 너무 아쉽다. 이제 막 친해지나 했는데. 그러게, 나도 정말 가기 싫다. 쉬는 날 있으면 가끔 놀러와.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자. 맞아, 그럼 재밌겠다. 어, 그래. 진짜 어이없어. 김새네, 김새써. 진짜.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가 한남이 모함한 거 맞지? 내가 그렇게 걔네 갈라놨는데 수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버렸잖아? 박세인, 야, 너 그러다 진짜 지옥 가. 이번에는 너무 심했어. 내가 뭐? 그냥 장난친 건데. 너 이제라도 빨리 가서 사과해라. 중간에 내가 끼면 이상하다. 빨리 가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 안 해. 뭐라고 해? 박세인! 너 진짜 혼나볼래? 양갈래, 다 듣고 있었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야, 너 이거 못나? 장난이지, 장난. 말하려고 그랬어, 진짜. 야, 너 진짜 혼나봐라, 야. 아, 그만해, 너네 진짜. 아, 그만해, 진짜 너네. 아, 진짜. 야! 야, 비켜! 이제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어? 다시 왔네? 강남아, 그게... 자, 쉬는 시간 끝! 모두들 자리에 앉아! 오늘 공원 갈래? 할 말 있어.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내가 미안해. 미안?
내가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너를 오해한 것 같아. 그럼 너 나 싫어진 거 아니야? 싫어지다니 헷! 오해한 것 뿐이다 뿌! 안 싫어진다 뿌! 다행이다. 한 번도 싫어해 본 적 없다 헷! 야, 나 금메달 따온다. 응, 꼭 따와라 헷! 나 약속 기억하고 있다. 약속! 헷! 너 나중에 금메달 따고 그러면 나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헷! 안 그러지. 내 금메달 따면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너 금메달 따면 내 남친 해라 뿌! 금메달 있는 남친 멋있겠다 뿌! 23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연소 유도 금메달리스트, 그 뜨거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유도 경기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며 역전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금메달을 들고 기쁨을 만끽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엄마! 한남이 우리 학교였다? 쟤 걔 아니니? 그? 도둑자분의? 응? 맞아 맞아 걔 맞아. 대박이지 금메달. 와! 너를 나 다 봤어 뿌. 엄청 멋졌어 헷. 다 봤어? 오 당연하지. 엄청 막 다 넘기던데 헷 헷. 너 생각하면서 다 넘겨버렸지. 앗. 금메달 따면 너 볼 수 있으니까. 앗. 멋졌어 뿌.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나 피자랑 치킨도 되나요? 헷! 다 되쥬! 피자에 치킨까지! 다 되쥬! 완전 조약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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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신나! 헷! 금메달! 절친이었을지도 몇천 년을 돌아 지친 걸음으로 마주쳤지만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눈동그래진 거야. 행운의 카드를 너에게 줄게. 그거 알아 너의 존재가